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포청왕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늘을 날게 된 거는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 라이트 형제 이후로 100년이 조금 넘었죠. 그래서 전투기라는 물건이 처음 나왔을 때는 기술적으로 이게 불안전하다 보니까 많은 결함들을 항상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결함들이 대부분 사라진 현대에도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서 고생한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딱 10개만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미국제인 F-100 슈퍼세이버입니다. F-86 세이버 전투기의 후속작으로 나왔고 드디어 초음속으로 날아다닐 수 있게 된 기종이에요. 전체적인 성능은 소련의 미그-19 전투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만 기체를 잘못 세워도 혹은 약간만 잘못 옆으로 틀어도 추락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조종사들을 잡아먹은 과부재족이기도 했어요. 심지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던지 이 슈퍼세이버가 추락하는 걸 보고 세이버댄스라는 멸칭으로 불렀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전설적인 조종사인 척 예거도 이 슈퍼세이버 몰다가 세이버댄스 현상으로 인해서 죽다 살았죠. 결함의 원인으로는 당시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엔진 추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이 엔진 추력 문제로 의견이 많이 쏠렸는데, 엔진 추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F-100D형 와서도 똑같이 세이버 댄스 문제가 여전했다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근본적인 기체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제 F-104 스타파이터 전투기입니다. 세계 최초의 마하 2급, 그러니까 소리의 2배 속도를 가진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제 전투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과부재족이로 불리고 있는데요. 저 조그만한 날개를 한번 보세요. 유인미사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행 안정성이 심각하게 낮았던 저 날개를 가지고 타고다발을 피해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막말로 엔진발이랑 저 짤막한 날개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 빼고는 사실 딱히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전투기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고가 빈발했고요. 서독이나 캐나다는 도입 기체 중에 무려 절반가량을 사고로 손실해야 되는 아주 막장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당시 소련의 기갑 웨이브를 막기 위해서 F-104 전투기를 무리하게 지상공격 임무에 투입을 많이 시켰는데, 저속과 저공에서 활동해야 되는 지상공격 임무 특성상 하필이면 저속과 저공에서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F-104로서는 최악의 궁합이었던 거죠. 오죽하면 당시 길 가다가 F-104 전투기가 일정 간격마다 처박혀 있을 거니까 그거 그냥 전봇대로 쓰자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예외적으로 F-104 전투기를 거의 손실하지 않았는데, 적의 전투기를 요격하는 요격기로서 쓰다 보니까 손실률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는 미국의 F-111 전투기입니다. 하천기로도 유명한데요. 원래 F-111은 F-4 팬텀 전투기랑 같이 공군이랑 해군에서 같이 쓸 대형 전폭기로서 개발이 된 물건입니다. 그러나 F-111의 돼지 같은 기체 무게에 반해서 당시 쓰고 있던 TF-30 터보팬 엔진의 저열한 추력 때문에 해군용으로 개발된 F-111B 전투기를 아예 포기하고 뛰쳐나가가지고 새로 F-14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군만이 유일하게 운영하게 됐는데요. 이 TF-30 터보팬 엔진은 가속력도 느리고 추력도 그렇게 센 편이 아니라가지고 참 운영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이 엔진 문제는 F-111C형 와서 조금 개선이 됐는데 이때도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기체가 조금만 잘못 기술을 위로 들어도 엔진이 피비빅하고 꺼져버리는 문제가 속출했었죠. 추가적으로 전자장비의 신뢰성도 굉장히 낮은 편이었어요. 이 전자장비의 신뢰성이 낮다는 거는 F-111 전투기의 TF-30 엔진 문제와 더불어가지고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었는데요. 왜냐면은 F-111 전투기는 당시 레이더 사각지대, 즉 레이더가 탐지하기 힘든 초저고도, 구라 조금 못하면은 사실 나무 한 그루 높이를 비행해서 적진에 침투하는 초저공 침투 임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F-111 전투기에는 내가 가는 곳의 지형 정보와 고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줄 수 있는 지형 추적 레이더가 달렸었습니다. 근데 전자장비의 신뢰성이 낮으니까 이게 자주 고장나네. 초저공 침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장나가지고 잘못된 고도 정보와 지형 정보를 띄워줬어요. 그러면은 바로 지면에다 꼬라박고 이승하직하는 거죠. 혹은 야간이야. 야간엔 더 심하죠. 앞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레이더는 잘못된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네. 역시 산에다 꼬라박는 거죠. 내가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다고 인지를 하고 급하게 기술을 들어가지고 고도를 올리려고 해도 아까 이야기한 TF-30이 가속력이 안 좋고 추력이 빌빌거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고도를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역시 산에 꼬라박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 때 수많은 비전투 손실로 악명을 떠셨던 기종입니다. 물론 제성능을 내주면 굉장히 뛰어난 기종이긴 했었지만 언제 고장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F-111 F-형에 와서도 신뢰성 문제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는지 테러단체를 지원해주던 당시 리비아의 카다피의 엉덩이를 걷어차주려고 기획한 폭격작전이 있죠. 엘도라도 작전에 이 F-111들을 동원했는데 무려 절반이나 되는 숫자가 중간에 전자장비 이상으로 인해서 복귀를 해야 됐었다니. 네 번째는 미국제 F-14 톰캣 전투기입니다. 탑건의 화려한 모습에 가려져가지고 잘 안 알려진 건데
이 F-14 전투기의 엔진인 TF-30 엔진이었거든요. 그래서 F-111이 겪었던 문제를 똑같이 F-14가 겪어야 됐었어요. F-14B0이 나올 때까지 말이죠. 문제는 이게 111이랑 달리 육상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라 항공모함 위에서 운영되는 물건이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이함할 때 가속력이랑 추력이 부족해가지고 사출기가 부시용 사출을 해줬는데 충분한 속도가 안 붙어가지고 그대로 바다에 풍덩해버리는 홀대런치 문제가 빈발했고요. 그리고 착함, 즉 착륙하려고 저속으로 항공모함이 접근하다가 한쪽 엔진이 피비비 꺼져버리면서 바로 풍덩 추락해버리는 문제가 빈발했었습니다. 그나마 F-111 전투기는 이 엔진 간의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한쪽 엔진이 꺼지더라도 어찌됐든 한쪽 엔진으로 날면서 복귀한다든지 혹은 재시동을 걸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에 F-14 전투기는 엔진 간의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한쪽 엔진이 피비비 꺼져버리면 추력 불균형이 발생해 기체가 한쪽으로 스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추락하게 되죠. 뭐 재시동을 걸어볼 여지도 안 생겨 이거. 이는 1986년에 나온 탑건 1에서도 잘 표현이 되어 있죠. 특히 돼지 같은 토켓의 무게랑 이 TF-30 엔진의 저열한 추력 때문에 추정비도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비실비실한 상승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무장도 그렇게 많이 달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 덩치에 피닉스 미사일 4발이랑 사이드와인더 2발 달아야만 간신히 이륙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니 가성비가 굉장히 구리죠. 그나마 톰캣의 특성을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하게 파악한 베테랑 조종사들은 이런 각종 문제가 발생해도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했는데 특히 신참 조종사들을 갖다가 많이 잡아먹은 과보제조기로 또 유명했었습니다. 관련한 여러 사고도 많이 일으켰고요. 이 해군항공대의 최초 여성 조종사도 이 톰캣을 몰다가 착함 도중에 한쪽 엔진이 꺼져가지고 스핀하면서 추락하는 걸로 생을 마감했을 정도니까요. 다섯 번째는 영국제 해리어 GR-1입니다. 세계 최초의 수직기 착륙기죠. 당시에는 뭐 미래에나 나올 법한 전투기라고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때 당시는 기술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엔진의 노즐, 추력 이런 것들을 조종사가 직접 조종을 해줘야 됐었습니다. 근데 수직기 착륙이라는 게 난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노즐의 각도를 잘못했다가는 바로 전투기가 뒤집어져가지고 추락하니까요. 많은 추락사고로 조종사들이 순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선된 해리어 GR-3가 나올 때까지 이런 위험한 수직기 착륙을 계속해야 됐었고요. 게다가 1960년대 물건이고 이게 당시에는 엔진 추력이 좋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초음속 비행은 당연히 꿈도 못 꾸고 무장도 지상공격용 로켓탄이나 간신히 달고 다니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다지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제 C-5 수송기입니다. 초대형 전략 수송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너무나 거대한 기종인데다가 이거 등장했을 때가 1960년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소재 기술력 부족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충분한 동체와 주익의 강도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충분한 동체와 주익의 강도가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육중한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관련한 여러 유명한 사고들도 일어나다 보니까 아예 화물을 절반만 탑재하라는 규정까지 생겼을 정도죠. 이 문제는 C5의 M형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요. 문제는 그땐 이미 21세기였다는 게 문제죠. 일곱 번째는 소련제 미그-15 전투기입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던 기종인데요. 일단 고속선회 시에 바로 스핀해버린다는 문제도 있었고 받은 각이 일정 각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압축기 문제로 인해가지고 엔진에 충분한 공기를 불어넣을 수가 없어서 엔진이 피비비 꺼지면서 추락한다는 문제도 있었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당시 미군기들한테 꽁키를 헌납하기도 했었던 그런 전투기입니다. 심지어 베테랑 조종사들도 말이죠. 이 문제는 개량된 엔진이 장착된 미그-17에 와서 해결됩니다. 아니 웬 미그-17이요? 미그-15 얘기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당시 소련 같은 나라는 전투기를 개발하다가 시제품이 나오면은 이 시제품은 일단 대량 생산해가지고 배치시키고 개량해서 쓰다가 나중에 완성품을 대량 생산해서 배치하는 이건 뭐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전시 생산 방식이죠.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보니까 한마디로 미그-15 전투기는 미그-17 전투기의 시제기였다는 거죠. 미그-15 전투기의 완성형이 미그-17이었고요. 그래서 미그-17에 와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겁니다. 여덟 번째는 미국제 A-7 공격기입니다. 베트남전에서 가장 활약한 미 해군 항공대의 공격기이긴 한데 그 이면에는 역시 만악의 근원인 TF-30 엔진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미군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대체해야 될 기종인 A4 스카이호크 전투기가 연비랑 추력이 안 좋은 터보제트 엔진을 쓰고 있었거든. 그래서 쓸만한 터보팬 엔진을 채택을 해줘야 됐었는데 스펙상으로 좀 더 연비와 추력이 향상된 터보팬 엔진이라고는 TF-30 엔진밖에 없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달아줘야 됐었죠. 이걸 두 개씩 달고 있는 F-14나 F-111도 고생 솔찬히 했는데 A7은 이 엔진을 하나밖에 안
안 갈고 있다 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추력 부족이 너무나도 심각해가지고 추중비는 프로펠러기랑 동급인 0.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사출을 했는데 추력 부족으로 추락하는 콜드런치 현상이 빈번했고, 또 무장을 만지하고 이륙을 했으면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 한참을 해면고도에서 가속을 한 다음에 상승을 해야 됐었죠. 무려 이항 직후 20km나 날아다니면서 가속을 해야 됐었답니다. 다만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공격기여가지고 베트남전에서 활약을 많이 했고 또 수출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7D형에 와서는 영국제 스페이 터보팬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는데 성공했죠. 참고로 박정희 정부 말기에 기술과 생산라인 모두를 뜯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생산하려고 했던게 바로 이 A7D 공격기입니다. 9번째는 미국제 폭격기인 B-1B입니다. 뭐 국내 언론에서는 흑색의 규정이 뭐냐면서 굉장히 많이 띄워주는데요. 사실은 개발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고 애매한 포지션으로 인해서 1952년부터 생산된 B-52보다 훨씬 더 빨리 퇴역할 지경에 처한 물건입니다. 게다가 엔진 쪽 신뢰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물건이고, 그래서 엔진에 불이 붙은 채로 착륙하거나 혹은 추락하는 일이 빈번했었죠. 그리고 엔진 터빈 블레이드 강도도 부족해가지고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엔진 터빈 블레이드가 부러져서 내부를 개박살 내고 밖으로 발사가 되는 일도 벌어졌고요. 기자 B-1B라는 기종 자체의 개발 역사를 보면은 이 기종에는 뭔가 마가 낀 것 같네요. 굿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소련제인 야크-38 전투기입니다. 해리어 짝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해리어가 선녀로 보일 정도로 이 야크-38이라는 전투기는 못 써먹을 물건이었습니다. 이착함 과정에서 리프트팬이 추력이 굉장히 딸리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무게만 더럽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추력 부족으로 인해서 뭐 착함하다가 때려받고 추락하거나 그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했었고, 또 추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초음속 비행은 당연히 꿈도 못 꾸고 무장도 처참해가지고 두 발의 단거리 대응 미사일이랑 두 발의 500kg급 폭탄을 장착한 게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한 대만 공군한다는 건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고요. 원래는 5만 톤급인 민스크급 항공모함에서 쓰려고 소련 당국이 개발을 한 건데 소련 당국도 이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나중에는 이 민스크급 위에 야크-38을 전부 다 치워버리고 민스크급을 그냥 대자메인 항로로 써먹었을 정도로 이 야크-38의 신뢰성은 처참했습니다. 심지어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지자 소련 당국에서는 어쨌든 야크-38도 전투기니까 민스크에서 뛰어가지고 아프간 반군을 제압하는 지상공격 임무에 투입을 했는데요. 10년 동안 전쟁하는 동안에 불과 50소티밖에 못 뛰었으며 이마저도 폭격 명중률과 무장량이 처참해가지고 일선에 있는 육상 병력들은 야크-38이 지원해가지고 뭘 쏟아붓고 갔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항공모함 위에 주기되어 있던 야크-38이 전부 다 고장나서 이륙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항공모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화로성을 질렀다는 그런 웃지 못하는 일화까지 있었으니 도저히 전투기로 써먹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던 거예요. 잘 보셨나요? 다행히도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날다가 아무 이유 없이 추락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결함을 달고 나오는 일은 별로 없어졌습니다. 오늘도 에너지 드링크로 밤새워가며 전투기를 개발하는 기술진 여러분 파이팅입니다.